회장님이신 나영신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문화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참석해주신 문의 여러분, 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등단하신 송인성님, 이홍민님, 정은맨 박내홍님, 장은정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나와 그저 철부지인 줄만 알았더니 벌써 두 살이 되어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덕향문호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부터는 보살피고 가꿔서 세상 누구가 봐도 잘 연들고 듬직한 모습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천안에서 이 뜻깊은 투도를 만들 수 있어서 무한 기쁩니다. 문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덕향을 이어갈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졸제를 세상에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 비로소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문우 여러분의 우리 모두 그 역사의 길에 끝까지 동참합시다. 다시 한번 문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덕향의 향기 또한 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